안녕하세요, 바버팁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저희 동호회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 쉘터를 쓰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텐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벨라 쉘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설치하시면 폴대를 먼저 세우기 때문에 이 웨빙끈을 통과시키지 않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제가 본 분 중에는 이렇게 통과시켜서 하신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마 이 용도가 이 웨빙끈의 원래 기본 용도는 여기다 스트링을 걸어서 팩다운을 하라고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도 매뉴얼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웨빙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처짐 현상이 생깁니다.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처짐 현상이 생겨서 비가 오면 천장에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물이 고여서 결국엔 텐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웨빙끈을 폴대를 통과시키지 않고 여기다 스트링을 걸어가지고 바닥에다 팩다운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모서리 부분이 울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들어가 있죠? 더 당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웁니다. 물론 천장에 물은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텐트 모양이 되게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웨빙끈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벨라 쉘터를 설치를 하고 나면 팩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 끈에다가 팩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길이 조절은 가능한데 보통 이런 모양새로 이제 팩이 박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텐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그렇게 되기 쉽겠죠. 지금 바람이 별로 안 부는데 좀 살짝 부니까 텐트가 굉장히 들뜸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팩을 그냥 간소하게 받고 싶다, 난 내 모서리에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 팩을 박지 마시고 이 웨빙에다가 팩을 박지 마시고 오히려 웨빙은 폴대에 집어넣고 바람이 보니까 지금 현상 보세요. 텐트가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스트링을 여기다가 묶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겠죠. 텐트를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설치된 텐트로 가볼게요. 자, 뭔가 바람이 지금 동시에 불고 있지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설치된 걸 보면 웨빙끈은 폴대에 삽입시켰고 여기다 지금 스트링을 걸어서 앞에 쪽 팩에다 박았고요. 뒷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웨빙끈을 걸었고 스트링으로 당겨서 바닥에다가 팩다운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 이게 들리고 싶어도 들릴 수가 없겠죠. 물론 이분은 바닥까지도 팩다운을 다 하셨네요. 자, 그래서 벨라 쉘터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방법 참고하셔서 바람 불어도 그냥 강하게 바닥에 딱 붙어 있게끔 피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한 분씩 양해를 구해보고서 괜찮으시다 하시면 차박 세팅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좀 더 좋을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장비 소개와 차박 세팅 현황에 대해서 촬영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